안녕하세요, 권사호입니다. 저는 마약계 형사 하완승 역할을 맡은 권사호입니다. 정말 현장에 나갈 때 너무나 즐겁게 잘 촬영하고 있고요.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 좋은 에너지가 전달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. 그 신화라는 드라마인데 네. 분명히 감독님이 저한테 그랬어요. 모래시계 이정재 같은 역할이다. 그래서 굉장히 멋있게 정장을 입고 딱 현장에 왔는데 뭐 도끼빗을 주시고 나팔바지를 입히고 가발을 쓰고 그때 연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. 근데 그때는 강희 씨랑은 사실 많이 부딪히는 씬이 아니라 쉬면서 이렇게 뭐 인사 나누고 그게 전부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저는 워낙 신인이고 강희 씨는 그래도 활동을 많이 했던 배우라 네. 와 여자 연예인이다 신기하게 봤던 네. 기억이 있네요. 저는 그때 같이 붙는 씬은 별로 없었는데 예, 만났던 그 대기했던 그 장면이 한 장면 생각나고. 네. 부풋했었죠. 네, 부풋했었죠. 네, 옛날에도 되게 호감 형이셨고 근데 저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으시잖아요. 네, 그때도 그런 줄 몰랐어요. 근데 그때 당시에 대기하고 있는데 권상우 씨가 지금 최강희 씨 팬클럽 가입하려고요 이렇게. 했어요? 네, 했어요. 기억 그때 하셨나요? 안 했어요. 그리고 제가 촬영 들어갔거든요. 그러니까 제 컴퓨터 그냥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. 제가 컴맹이라. 네, 그 장면이 기억나요. 아 그래요? 네. 지금 그런 말씀하셨는데 많이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요?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. 네, 지혜의 왕이네요. 그러네요. 네.